우리는 상급이라 그러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예요? 상급이라. 영어로 한번 봅시다. 지극히 큰 상인이라. reward, 영어겠네요. reward, 맞네요. 상이다. 그 상이,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상이 뭐예요? 네? 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우리 근영숙 씨는 암에 걸려가지고 세상에 수술도 안 받고, 함도 하나도 안 받고, 이 재수가 좋아도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저 이란 씨처럼 죽을 고생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호스피스 가라고. 이거는, 네. 자, 근데 여기 우리 권영숙 씨는, 암 걸린 덕에 하나님이라는 큰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왜 하나님을 우리들의 상급이라고 부르나 상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 상은 그 우리가 상이라는 말도 자꾸 조건적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을 준다 그러면 그런 상은 이상구 박사님 같은 분한테만 주시겠지. 자꾸 이렇게 이게 조건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상급이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주셨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면 몽땅이란 말이에요. 몽땅. 누구누구는 주고 누구누구에게는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았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몽땅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거기에는 전적으로 뭐예요? 무조건적이야. 주는 이유는 인간이 뭘 받을 만해서 준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뭐예요?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줬지. 누가 뭘 자격이 있고 받을 만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막, 얼마나 사랑했겠냐,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뭐예요? 주셨으니. 그렇게 상급은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 몽땅에게 주신 상급은 뭐요?
나 있잖아. 독생자 하는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이야. 주셨으니, 자, 문제는 뭐예요, 이제?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독생, 이처럼 사랑하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못된 백성들을 그처럼 사랑하사. 왜? 그 사랑이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사랑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아껴서. 그랬잖아요. 예.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문제는 뭐예요? 믿는 자. 이거 다 주셨는데 안 믿으면 큰일이야. 뭐 앞으로 뭐 해가는 거 봐가면서 구원 줄 거다. 막 이래서 하면 이거 하나는 참 골치 아파요. 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상급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특수한 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상에서. 이상구 박사님은 그 돈 잘 벌던 개업을 다 버리시고 이렇게 헌신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나중에 하늘에서 큰 뭐요 상급. 아니 목사님이 성경을 알고 말아. 그러면 앞에서 듣는 조건적인 교인들은 맞아 이상국 박사는 큰 상 받은만 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는. 이 교회 안에서 맞아. 조건적으로 얘기해. 왜? 이상구 박사는 상반다. 그런 말을 목사님들이 해설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아주 희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은 뭐예요? 예수님 곧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이야.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딨어. 그렇죠. 네. 그 상급을 받으면, 여러분, 그 상급을 받으면, 아무리 미운 놈이라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얼마나 큰 상급이요. 그 상급이 없으면 내가 그 상급을 못 받으면 저 새끼가 미운 짓 하면 내가 미워서 뭐요? 내가 그 놈이 믿고 또 믿고 미워서 죽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런 죽음을 상급으로 받은 사단으로부터 그 사망 죽음을 상급으로 받은 우리 죄인들이. 십자가를 보면 그리고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을 상급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란 씨가 이건 뭔가 이 속에 뭔가 지금 자기도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까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죽음 바로 여기 온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이 뭔가를 탁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그때 죽음이 딱 코앞에 왔을 때,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 같은 거를 뭐, 이래서 조건적, 그게 조건적 생각이요, 무조건적 생각이요. 조건적 생각. 그럴 때. 그래서 사단이, 아, 너 뭐, 너 뭐, 하나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뭐, 너는 죽는 거야. 그 사단에게 속으면 유전자 팍 꺼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허무하구나.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허무하게 더 이상 뭐요? 살았다는 게 이게 참 잘못됐구나.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뭐요? 지금까지처럼 허무하게 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건 성령이 넣어준 생각. 그러니까 막 살아야지. 하나님, 한번 짜잔 하는 거죠. 네. 네. 그 상급이야. 그래서 참 그 목사님들이 자꾸 어떤 교인 일 잘하는 교인을 부추기려고 또 뭐 십일조가 많이 나오게 하려고 무슨 상급 같은 거 들먹이는 거 참 교인들의 신앙에 좋은 일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네. 조건적으로 부각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참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네. 멋집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공간? 예? 아, 공자님. 공자님도 하늘나라 가느냐? 이제 이 질문은 사실은 뭐를 묻고 싶은 질문이냐면 꼭 예수를 믿어야 전국 가느냐? 이 질문은 같은 질문입니다. 그죠? 자. 아, 우리가 정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신. 정신만 차리면 된다. 아,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교가 들어온 것은 불과 뭐, 160년, 70년? 예, 네. 밖에 안 돼요. 200년 아닙니다. 예? 네? 그때, 천주교 신부가 맨 처음, 얼마 전에? 1842년. 82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죽은 한국 사람들은 천당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늦게 한국에 왔을까? 그때 아마 비행기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 웃기는 이런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을 저는 종교적 사고 방식이라 그럽니다. 종교적이란 말하고 영적이란 말하고 달라. 종교적은 자꾸 어떤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어야 천당 가고 불교를 믿으면 못 가고 뭐 이런 종교 단위로 생각을 하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영 중에 신입니다. 신 이코르 영이죠. 그럼 신 중에 최고의 신은
무슨 신이요? 배웠잖아요. 정신, 정신이지. 예? 다 잊어버린 걸 건데. 자, 정신은 신자가 신이야. 그렇죠? 정신이란 어떤 신인가? 정한 신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 정은 무슨 뜻이냐? 가장 정성스러운 그 정자다.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뭐요? 곱고 부드럽다. 가장 깨끗하다. 가장 청명하다. 가장 훌륭하다. 가장 좋은 그런 신이 바로 정신. 저는 이거 깨닫고, 우린 자꾸 정신 그랬는데, 저는 이단부터는 정신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에 이런 단어가 존재할까? 왜 중국에 정신이라는 단어가, 왜 예수교가, 종교가 들어오기도 전에?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벌써 신이 존재한다고 옛날 사람들은 거의 다 믿었습니다. 그렇죠? 무슨 신이든지 존재한다. 뭐 옛날에 시골 가니까 뭐 부엌신도 있고 헛간신도 있고 뭐 하여튼 신의 존재를 거의 뭐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신들은 다 뭐예요? 잡신들이요. 근데 이 잡신들만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이 있다 이거야. 응? 그 신이 바로 무슨 신이다? 정신이다 이 말이야. 정신. 그럼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잡신들이 워낙 이 세상에 우글우글하니까 진짜 신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누가 줬을까? 성령이 줬죠. 이 신들은 잡신들이야. 근데 진짜 신이 있어. 그런 신이 바로 이런 신이야. 그 잡신들은 더럽고 잡신들은 뭐요? 거칠고 잡신들은 바보고 바보 같은 소리나 하고 잡신들은 정성도 없고 정성스럽다는 게 뭐예요 이게? 정성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성스럽다 이 정자는 정성스럽다. 그리고 투박한 거 밀이나 이런 거 콩이나 이걸 자꾸 뭐예요? 정제한다 그러잖아요. 정미. 자꾸 쓰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부드러운 가루가 돼. 하나님은 투박한 우리를 그렇게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도록 해준다. 어쩌는 게 배웠잖아. 오늘 아침에 내가 너희를 먼저 선구원해서 어떻게 하겠다? 맑은 물로 너희들 더러운 것을 씻어낼 것이며 너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게 하나님이 하겠다 이게야. 너희의 투박한 마음을 내가 싹 갈아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공자 선생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당시 공자 시대에 이 춘추 전국 시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국이라는 그 큰 땅에 이 나라 저 나라 쪼개져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막. 공자님은 그 시대에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렇다? 네. 사랑을 몰라서 그렇다. 그 의의를 몰라서 그렇다. 예의를 모른다. 지혜가 없다. 그래서 인, 의, 예, 지. 그거를 바로 가르치면 전쟁은 없어진다. 태평성대가 될 수 있다. 나라, 국가들서, 그래서 이 공자 선생님은 스케일이 상당히 컸어요. 공자 선생님은, 각 개인의 마음이 조용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부드러워지는 것도 바랬지만, 특히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던 만큼 상당히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태평세대를 만들어 보자. 그게 누구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답은 본인이, 네. 네. 왜냐면 제가 말해버리면, 이상구 박사는 있잖아. 그 공사도 천당 갔다 가더라. 이렇게 되면 아주 유치해지는 거야. 네? 아시겠죠? 자, 제가 어느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느 게시판을 보니까 어떤 참 안식일 교회 게시판이에요. 다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거기 저는 거기에 들어갈 권리도 없어. 그래서 지금 게시판이 어떻게 돌아가나 가끔 보기 위해서 남의 아이디를 좋아하는 사람 아이디를 좀 빌려가지고 들어와서 봐요. 그 아마 누구 아이디인지 아마 그 사람 야단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어느 날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어. 질문이 올라왔는데. 자기 아기가 죽었다 이거예요. 6개월도 안 된 아기가 죽었는데 그 아기가 너무 보고 싶다 이거야. 근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만나냐 안 만나냐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그 질문 자체 그 글투를 보니까 가슴이 아파, 얼마나, 이제 그렇게, 그 사랑하는 아기를 잃었으니까. 그래도, 나중에라도 뭐예요? 천국에서 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 그렇죠. 볼 수 없다는 것보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그 답을 아무도 답글을 안 올려. 알아봐. 왜? 올릴 수가 없어. 그렇죠? 이거는 안식교뿐만 아니라 안식교는 더더구나 올리기 힘들어요. 그 교리상 이 조사심판은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든지 이제 끝에 가봐야 알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엄마 보고 아기를 만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뭐예요? 않아요. 뭐, 또, 그러고, 장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나 뭐, 성교교나 다, 걔 예수 안 믿었잖아. 그럼 또 만날 수 뭐예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이제 그런 환자를 제가 만났어요.
한 3년 전에 젊은 부부가 둘 다 우울증이야, 글쎄. 부부가 둘 다 우울증이야. 보니까 둘 다 막 죽을 상이야. 근데 남자가 전문 의사예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백혈병 걸렸어. 그래서 병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항암 치료하고, 뭐, 이래 샀다가, 애가 죽어버렸대. 그러니까, 돌 다 돼가지고 죽어버렸대. 자, 그러니까 두 부부가 죽을 맛이죠. 그렇잖아요. 그, 뭐, 특히 엄마는 막, 우울증이 막,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저보고, 우리 애기 천국 가면 만날 수 있냐는 거죠. 이야, 그 참.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배운 대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답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답 안 나와요. 뭐, 걔가 침례를 받았냐, 교리 공부를 했냐, 뭐 이래서 하면 답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갓난 아기의 운명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왈가왈부들이 다 무조건적 사랑을 몰라서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으면 답글을 좀 쓰고 있으면 글 쓸 권리가 없으니까. 이제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부, 그 엄마. 그래서 방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아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은 모세. 또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모세 시대를 지나서 또 누가 있어? 다윗 왕.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은, 그래서 이 성경 보면 다윗처럼 완전하다, 뭐, 이런 말이야. 그 다윗에 대한 그 평가는 뭐, 굉장하죠. 최고죠.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이런 다윗도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한번 봅시다. 이제 성경에 나와요. 제가 성경책이라는 책이 참 재밌어요.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의 실수도 숨기지 않고 뭐예요? 숨기지 않고 다 공개한다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사무엘하 이게 참 교훈적인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자, 어떤 얘기냐면, 하여튼 이 이스라엘은 항상 옆나라 팔레스타인, 성경에서는 팔레스타인을 블레셋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대. 팔레스타인은 항상 전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전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치를 잘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군이 아주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만 치면 다 이겼어. 그리고 국가는 강성하고 부하게 되고 하니까 다윗이 걱정거리가 없게 됐어. 그런데 전쟁은 옛날에는 다윗이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와서 진두지휘도 하고 전쟁을 직접 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뭐 아주 믿음직한 장군도 있고 군인들도 잘 훈련이 돼가지고 전쟁을 잘 치기 때문에 뭐 걱정 없어. 그래서 이제 궁에서 별로 뭐 할 일이 없던 어느 하루 다윗이 베란다에 탁 나와보니 저기 그날은 유난히 그게 잘 보였어. 거기 어떤 젊은 여자가 그때는 뭐 목욕탕도 없고 뭐 그럴 때니까 이 마당에서 다윗이 뿅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그 여자가 잔 거야. 참 왕으로서 진짜 하면 안 될 짓을 한 거지.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젊은 육군 소위 와이프야. 그거를 왕이 건드려 버렸다고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막 그 다윗을 막 최고로 존경하고 있는데 거의 하나님처럼 존경하고 있는데 이게 들통나면 큰일이야. 그 다윗이 이제 생각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은폐할 수 있을까? 그럼 제일 문제가 뭐예요? 임신이야. 임신했으면 이거 들통 나는 거야.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또 임신이 돼 있다. 이거는 들통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다윗이 임신했을까봐 걱정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방 부대 그 총 책임 장관 요압 장군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요. 네 부하 중에, 우리아라는 육군 소위가 있느냐?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아한테 특별 휴가를 좀 줘라. 참 고약한 다윗이야, 그렇죠? 특별 휴가를 줘라. 그래가지고 그 옆 장군이 이상해. 왕이 말이야 육군 소위한테 관심이 있다. 응?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특별 휴가를 주라 그래. 그래서 옆 장군이 이상하다 하면서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야 소위가 배낭 지고 텅 이제 집으로 가면 되는데, 아, 이 자식이 궁전으로 들어오는 거라, 궁전 마당으로. 그래서 궁전 마당 그 풀밭이 있는데, 거기서 뭐 슬리핑 백을, 거기서 자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러냐, 집에 안 가고 그랬더니, 우리 전우들은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내가 어떻게 마누라 같이 자냐. 아, 이 자식이 못 말리겠는 거야, 이거. 다윗이 큰일 났어. 아무리 얘기해도 이 자식 말 안 들어. 아, 자기는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또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집에 가서 자게 만드냐? 지가 아무리 뭐 충성스럽다 해도 술 먹으면, 그래서 이제 왕이, 야, 너하고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 술상을 차려, 술을 같이 먹는다, 이걸 소위하고. 그런지 다윗 왕도 취하고, 이제, 우리 아도 취했는다. 취해도 안 가는 거야, 이 자식이. 그래서 다윗 왕이 할 수 없이 원대 복귀 시켰어. 그러니까 고민이거든, 이제. 다음 방법은 뭐예요?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악하다, 이거야. 응? 그 다윗이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군한테 또 전화를 해가지고, 특수작전을 해가지고, 적진 깊숙이 보내라. 그러니까 정찰대. 정찰대가 제일 위험하거든. 정찰대는 지금 적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 정찰하러 보는데 대개 한 서너 명 딱 이제 해가지고 깊이 적진 속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숨어서 아 애들이 뭐 하고 있냐 이제 보고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뭐라 그러면 정찰대로 보내가지고 우리야만 남기고 후퇴해라. 그건 죽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런데 요압 장군이 이상하다. 그럼 근데 왕이 그렇게 하라는 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아가 죽어버렸어요. 죽자마자 어떻게 할게? 우리아 소위가 탁 죽으니까 우리아 부인, 너 왕비로 삼아버리는 거야. 그 주위에서 볼 때, 뭐가, 어? 근데 그 사실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압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압이 다윗을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요압이 다윗을 거역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다윗은 요압에게 뭐예요? 큰 소리 못 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어놓고 사단한테 꽉 잡혀서 애먹는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볼 때 큰일 났거든. 지금 우리한테도 꽉 잡혔다. 그 말은 다윗이 누구한테 꽉 잡혔단 얘기요? 사단한테 꽉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는 그때부터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요압이. 그래가지고 그 후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참 이런 거를 스토리를 풀어가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이제 요압도 작전상 입 다물었다고. 언젠가 이거를 뭐예요? 인터넷에 터뜨리면 이제 왕은 굴러간다. 뭐 다윗도 뭐 꼼짝없지 뭐. 요압이 불면 이거 뭐 그렇다고 요압을 죽일 수도 없고 이제 아주 입장 곤란해요. 그런데 요압이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또 요압은 아주 충성스럽게 하니까 다윗이 이제 마음을 푹 놨어요. 놨는데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나단. 여기 이제 나단. 나단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 이 선지자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요압이 알고 사단이 알고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안다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쪽에서는 큰일 난 거야. 다윗이 자기하고 어떻게 해요? 무석하잖아. 그렇죠? 껄끄러운 관계가 돼버린 거야. 그럼 이거를 해결해야 돼, 하나님은. 자,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는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 최근에 다윗 왕의 결혼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남편은 그 이상한 작전에 의하여 죽고. 그 이제 나단 선지자가 뭐예요? 아, 우리 다윗 왕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구나. 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단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너 그 다윗 그 자식 혼 좀 내줘라. 그랬을까요? 다윗을 사단의 손아귀에서부터 뭐요? 건져내야 돼. 지금 계속 이래도 이대로 가다가는 또 이 다윗이 사단의 손아귀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사단이 또 어떤 짓을 하면 또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자, 그래서 그 해결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선지자 나단이 하루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아, 찾아와요. 찾아와서 넌지시 얘기를 합니다.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하고, 한 사람은 참 가난한데,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수백 마리다. 근데 그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제 자식과 함께 그 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아? 무슨 동물이요? 애완동물, 예? 반려양이야. 예.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그 양을 이뻐하고 그런 아주 귀중한 존재야. 그 이 어린 이 양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아내 다 아시겠죠? 가난한 사람은 우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우리아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비리를 뭐예요? 지금 밝히는 거예요. 왜 밝혀요? 왕을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뭐예요? 해방시키기 위하여. 벌 주려고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여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뭐요? 회복시켜야지. 그게 목적이야. 자. 그래서 그 양새끼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손님으로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의 온 행인을 잡지 않아. 가난한 양, 그 새끼 양을 뺏었어. 손님 대접한다고. 이거는 분명히 그 얘기야. 그렇죠? 뺏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다가 그런 놈이 있어야 이렇게 된 거야. 응? 다윗이 그 사람, 그 부자를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어? 하나님 이름을 내가 걸고 맹세하니 이런 새끼는 말이야 죽여버려야 돼. 그러면 누구도 죽어야 되게. 그러니까 사단한테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잘못을 볼 수가 없어. 남의 잘못만 보고 그것만 막 심판하는 거야. 이게 자기 얘기인 줄은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불쌍히, 그래 놓고, 마땅히 뭐요? 죽을지라. 그 새끼는 죽여야 돼. 그래 놓고는, 또 이상하게 또 말이 또 변해요, 또. 왜 변하겠어? 그 사람 죽어야 되면,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사형에서 좀 뭐요? 예. 형벌을 낮추고 싶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좀 뭐라 그러면, 제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신 그 양새끼를 뭐요? 내 배나 갚아주면 된대. 죽음, 자기가 죽는 거 면하려고. 이러면서도 자기 죄를 자꾸 은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는 진실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면 항상 위태롭습니다. 특히 왕한테 그 진실을 밝히면 굉장히 위태로워요. 왜? 나단은 그날 아차하면 뭐예요? 죽어요. 뭐라고? 나단이 뭐라 그래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부자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 딸처럼 키우는 양을 뺏어서.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 선택입니다. 걔 누구 없느냐? 그러면 이제 뭐야? 나단은 날, 모가지 날아가는 거야. 그럼 또 조용해지겠지. 다윗은 또 한 가지 선택은 뭡니까?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뭐예요?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는 것은 그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바세바입니다. 바세바와 간음했다는 말도 되겠죠. 되지만은 그러라면 누구한테 죄를 범했다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아한테 죄를 범했다. 그렇죠. 우리야 마누라를 뺏었으니까. 그럼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내가 그런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뭐예요? 떠났다는 겁니다. 예. 그게 여호와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음하고 뭐 이런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뭐예요? 떠나버린 그 사실이 참 중요한데, 여호와를 여호와께 죄를 범하네. 나단이 참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하나님을 내가 떠나 있었다. 그동안 내가 뭐 하나님 성전에 가서 뭐 제사 드린 척 했지만은 마음은 뭐예요? 떠나 있었다. 그게 여호와께 죄를 범.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탁, 즉석에서 뭐예요? 솔직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탁 하니까 나단이 하나님 나단 시켜서 뭐라 그렇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뭐요 사하셨다. 이 죄는 이미 사해져 뭐요 있었다. 하나님은 사해놨는데 다윗은 누가 알까봐 그러면서 그게 더 누가 알까봐 몰라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이거 은폐하느라고 하나님과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무조건적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사하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러므로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 조건 없어. 근데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뭐냐? 이게 이제 심각. 이제 애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그 애기가 죽고 애기를 만날 수 있느냐 하는 이 참 막 죽을라 그래요. 그래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제 생각에는 이래서 하면 안 돼요. 그건 이상구 박사 생각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딱 들어가지고 밝혀줘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 만날 수 없다. 그러니 만날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 증거를 가지고. 나는 이상구 박사 아니냐. 내 말을 믿어. 이건 곤란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사단이 가만 안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니까 자 사단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다윗을 용서한다는 것은 사단 알아요. 아는데 사단이 이제 긁고 넘어질 게 있어. 뭐를 긁고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두 시간 강의를 통해서 이 답을 말씀할 수 있어야 돼. 용서는 사단도 인정할 수 있어. 왜? 하나님 이미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를 다윗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십자가에 박을 수 있도록 이미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 그러면 죄값을 누가 지불하느냐라고 사단이 우길 때 내 아들 있다. 그러면 그 대답은 뭐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도 모르는 게 뭐예요? 모르는 거. 믿느냐. 다윗이 진짜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진짜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다윗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뭐죠? 그래서 사단은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용서했다는 사실을 안 믿는다라고 증명하면 다윗은 누구 손아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사단 손아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이 역시 다윗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믿는구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구나라는 증거가 나타나면 사단은 다윗을 놔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과 사단의 투쟁이 벌어지는 거야. 그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 이거 보면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나의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 그 이제 사단은 뭐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다리라도 그러겠다.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믿는지 안 믿는지 증명을 해야 돼.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명을 어떻게 하게? 증명하는 방편으로 바세바하고 둘 사이에 태어난 첫 아들이 죽을 거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나쁜 짓 하면 죄를 지으면 뭐예요? 반드시 벌 받는다는 조건적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고 조건적으로 생각한다면 다윗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받은 게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제시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사단이 제시한 방법이 아들을 죽여봅시다. 응? 그래서 아들 죽었어. 죽으면 과연 다윗이 그 아들이 탁 죽었을 때 역시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이지. 너는 살려주지만 그래도 네 지은 죄값으로 뭐예요? 네 아들로만 죽어야 된다. 우리의 사고방식 다 이런 겁니다. 이 세상 사고방식이야. 그게 이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어준 조건적 사고방식이야. 왜? 다윗이 과연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아니, 이제 그거 시험하는 겁니다, 여기. 그걸 이제 증명해보자.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좀 줄여가지고, 그래서 이 아들 병들어요. 그래서 시름시름.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런데 아들은 이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이미 죽게 되어 있어. 다윗도 그거를 뭐예요? 알긴 알아. 그래도 한 거. 그러다가 7일 만에 그러니까 다윗은 밥도 안 먹고 막 그 막 뒹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드디어 탁 죽어버렸어 아이가. 그러니까 신하들이 죽었다. 이제 큰일 났거든. 왜? 살아 있을 때도 밥도 안 먹고 통곡하던 다윗이 이제 죽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왕 까무러칠 거다 이거지. 왕이 까무러치면 큰일이야. 까무러쳐서 뭐 병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국정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래서 이걸 알려야 되나 안 알려야 되나 수근수근 하는 것을 다윗이 눈치를 챈 거야. 죽었느냐? 전하, 죽었나이다. 죽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게?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냐 무조건적 하나님을 믿느냐 조건적 하나님 믿느냐의 그 태도가 그토록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그 뒹굴던 땅바닥에서 어떻게 일어나? 일어났다고. 일어나. 일어나, 뭐요? 일어나, 가라라. 다윗이 일어나. 일어나서 뭐라 그래? 저 목욕물 대고. 그래서 몸을 씻고, 목욕하고. 그 다음에 뭐요? 기름 가져와. 머리카락이 엉켜있는데, 이제 머리 감고. 의복을 뭐요? 새 옷 가져와. 탁 갈아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궁으로 돌아와. 배고프다. 이게 아들 죽은 애비가 할 짓이요, 이거? 다윗이 왜 이런지 압니까? 지금 하나님이 곤경에, 자기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될 수 있는 한, 나는 내 아들 죽은 거하고 내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아시겠죠? 전혀 상관이 없다. 내 아들 죽은 거는 사단이 시험해서 하나님도 한수없이 뭐요? 내 아들 죽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아들 죽은 게 뭐요? 아니다. 그 사단은 뭘 바라고 있었게? 사단이 다윗이 이거 한 거를 아주 질색이야. 왜 이거는 다윗은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자기 죄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뭐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다윗이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까? 아이,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 여자 하나 건드렸다고 아들까지 여기. 그러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증명됩니까? 조건자 하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뭐, 그게 뭐, 우리 아들 죽을 죄입니까? 아, 근데, 아무 소리 안 해, 다윗은. 안 하고, 탁, 갈아입고, 밥 차려봐라. 탁, 그러니까, 그 조건적으로 믿던 신하들이, 이거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사람이 있고 조건적.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이해를 못해.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고 그렇죠.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뭐 이렇게 쌓는 거 보면 저게 돌았나 이렇게 쌓는다고. 봐가면서 하나님이 뭐요? 천국 갈 놈 나중에 결정할 텐데 뭐 이래서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신하들이 묻습니다. 신복들이 왕께 묻대요. 자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요. 다윗의 대답.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싶어서 그랬고, 이제는 죽었다. 그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뭐라고 금식하겠냐. 끝났는데, 그 여기서 보면 뭐야?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뭐예요? 끝난다는 사상이 나타나. 내가 내 그 죽은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여기한테 답이 나옵니다. 내가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뭐요? 나는 나중에 죽어서 저에게로 뭐요? 내 아들에게로 가려니와.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다윗은 그 아들을 천국에서 만날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은 하나님 하자도 몰라. 모르고 죽었어. 모르고 죽은데 왜 가요? 왜 만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우울증 환자처럼 그 아들, 그 애기도 모르고 죽었어. 근데 교회에서는 뭐요? 그 뭐 세례 받았니? 안 받았니? 뭐 이래서 하면 그 다윗은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우리 아들 만났다. 왜?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자, 나는 천국에 있는 그 아기에게로 뭐요? 갈 수 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이야,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왜? 여기 그 왜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왜 맞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인데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 십자가에서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했을 때는 모르고 있으면 그거 구원 받은 거 아니요? 모르고 있으면 받은 거지. 왜? 구원 받았다고 내가? 에이, 그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그 주신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을 뭐예요? 거부하는 거야. 근데 애기는 거부한 일이 있어 없어? 와. 주신 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이 이미 그 애기는 구원했다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이게 문제예요. 살다가 괜히 뭐예요? 하나님이 준 구원을 나중에는 뭐예요? 에이, 그런 게 뭐야. 이래가지고 준 구원을 뭐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니까.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딱 보죠. 다윗은 자기 아기가 천국에 갔다고 믿는데 나는 다윗이 그렇게 믿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탁 해서 그랬더니 막 박사님! 하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야. 저를 붙잡고 박사님. 그러면 그 시로 우울증이 뭐예요? 만나, 자기 애기 만날 거야! 만날 거야. 그 시로 우울증이 막 확 떠나버렸어. 그래. 그래가지고 남편도 우울증이 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며칠 전에 카톡이 왔는데, 딸 낳았대! 예? 네? 그동안 무서워서 임신을 못했어. 또 뭐예요? 또 뭐 어떻게 하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 이게 우리 차원에서 말도 뭐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진리고,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 드디어 그 애기 엄마가 애가 죽고 진리를 받았어. 진리를 알지니 그 못 만난다는 슬픔, 그 절망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네. 네. 이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은 보화야. 오늘 아침에 얘기한 건데. 보물상자가 성경책이고 그 열면 뭐요?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보화. 응?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아름다운 보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꼭 승리하시는,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